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지망생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들이 확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왼쪽 친구는 진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킨 적도 없어요. 이 친구 어떤 트라우마가 일단 있냐면, 이렇게 앞에 되게 고집 잘한 테이 있잖아요. 그 테이 친구랑 같은 팀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테이 그 팀원이 와서, 진섭 팀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노바는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진섭 팀원이 약간 좀 조사하다가 말고 적당히 하고 말고 이런 성향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똑같이 보니까, 아, 이렇게 히스테리가 뭔가 진도가 잘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 쪽은 적당한 집중력으로는 안 돼요. 이쪽이 생각보다는 너무 빡센 시장이라서, 엄청 힘든 시장이라서 그 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헬스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무게 치고 싶은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 정도를 들려면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신경 가소성이 많이 발현이 돼서 뇌 자체가 많이 변화해야 코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되게 개발자들 보면, 아, 저 새끼 좀 특이하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좀 약간 저 사람 뭐야, 막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오타쿠? 안경 여드름 오타쿠 성향 같은 느낌인데, 되게 뭔가 묘하게 이렇게 뭔가에 깊게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게 개발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설픈 개발자들 말고 진짜 천상계 개발자들 보면요, 진짜 하나같이 자부심이 되게 쩔어요. 개발자 부심이 쩐다는 건데, 그게 그만큼 뇌가 많이 변화해서 집중하는 데 특화된 거야. 그래서 개발자들이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개발자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해. 그러니까 돈을 전문직만큼 많이 안 번다 이건데,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웬만한 전문직 못지않게 그 시니어들은 많이 벌거든. 이렇게 막 의사나 이런 사람들 안 밀리게 버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미국 시장에선 전문가고 여기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직 자체가 단순히 돈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 자기들이 아니라니까, 사회적으로. 근데 개발자 전문직인데 거의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 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낸 거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팀장님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 계획과 진행상을 보고 드린대요. 그러면 나좀 되게 놀랬지. 이렇게 오면은 편한 대로 해, 막 이런 거지 나는. 근데 속으로는 알지. 아,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씩 보내더라고. 또 근데 이 친구 자체가, 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친구 성격을 알잖아. 그러니까 헤어 히스토리를 아니까 얘가 지금 이때 어떤 생각하는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친구 막 하다가 또 게으른 게또 일주일 만에 나온 거지. 근데 이거 안 보내면은 또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데 점점 이렇게 보내는 그 뭐지, 스타일이 좀더 되게 심플해지고, 그리고 이 친구 성격이 이런 텍스트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이게 섬세한 친구들은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뭘 구매 API라고 뭐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구매 API 문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구매 API를 어떻게 구성할지 설계를 하는지, 보통 이렇게 쓰는데 대충대충 쓰죠. 내비 두는 거야. 이러다가 수업 때 이제 어느 순간 딱 기회가 되면, 너는 이런 걸 이렇게 해봤을 때, 너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을 때,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보통은 문서를 쓸때 이것보다 섬세하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그런 코칭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생이 무언가를 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관찰해서 찾아내는 거지. 근데 이게 거의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런 능력이 좋아야 이제 코칭도 잘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보려면 그런 작업을 더 많이 해봐야죠.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응용 1단계, 그러니까 기초 팀원이에요. 기초는 비대면 팀원인데, 자기가 고치지 못한, 알지 못했던 저의 자세를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보면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고려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배제한 게,
저는 과제는 스스로만의 정의를 내리고 그 혼란을 줄여나가는 게 급급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아성찰하는 팀원인 거죠. 똑똑한 팀원이에요. 똑똑한 팀원이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집중력 되게 좋으시게 생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죠. 전 수업할 때 학생들 얼굴 보면서요. 그리고 그 내가 못본 학생들은 VOD 돌려가면 다시 봐요. 이 친구 똑똑하네. 집중력 좋네.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수업할 때, 한 3분은 되게 집중을 잘해요. 근데 2분 동안 딴짓해요. 얼굴이 막 딴짓하느라 얼굴이 번쩍번쩍해. 모니터에서 이렇게 번쩍번쩍한 걸 보면서. 근데 내가 그러다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걸 포인트를 찍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걸 숙지를 잘 못해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질문 또 해서 수업을 이제 두 번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성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네 번째 제가 그때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집중력이 온전히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딴짓을 유난히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이렇게 주의를 주고 끝나지만 이게 네 번이 되면 이거 본인이 좀 성격적으로 굳은 것 같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 얘기를 이제 수업 한 4주차 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야, 매 수업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데 그런 거를 찝어둔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되게 신선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자아성찰하고 이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신 거죠. 지금은 많이 부끄럽고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게 결국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내 나이 이제 서른인데, 내년이면 서른인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분이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서, 아, 자아성찰 지능이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원래 저 똑똑하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공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름 괜찮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지.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똑똑해요. 이렇게 딱 보면 집중력이 딱 좋게 생겼어. 근데 제 눈에는 저는 코칭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친구가 똑똑한데 아, 조금 산만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는지도 이제 알려주는데, 문제는 이두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아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지를 인정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가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안 씻고 있으면 몸에서 쉰내 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세상에. 제가 봤을 때. 다들 깨끗하게 씻고 깔끔하게 꾸미고 치장해야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의사들도 할당제 하세요. 그냥 실력 없는 의사들도 할당제 해서 평등하게 아무나 의사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지나. 인간도 그렇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도 아무나 하고 훈련 안된 사람들이 아무나 가면 진짜 막 소스에 개똥을 똥똥 싸놓는 거야. 그러면 그똥 싸놓은 거 치우려면 얼마나 그 다음 개발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 씨발씨발 거리면서 코딩하게 된다니까 진짜. 그런 거 하루 이틀 내가 해본 게 아니라서 내가 그런 거 전문으로 이제 수습하는 거 전문가다 내가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 그래서 돈은 많이 받았는데 진짜 고생은 두 배로 했다니까. 그런 거몇번 겪다 보면 진짜 인간에 대한 혐오가 생기다니까. 아 빡친다. 못하는 애들 진짜 한대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아성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성찰을 한 친구들은 더 엄청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항상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거 제일 위험해. 아,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거 아무렇지 않게 하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뭐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데도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졸라 웃긴 게 이게 되게 퀄리티가 좋거든? 그 보면, 와, 이거 하나 쓰는데 시간 엄청 썼겠다. 논문 검토한 거 보니까 밑에 비교 논문 한 네다섯 개 올라가 있더라고. 그 논문도 제대로 읽고 해야지 거기서 근거 명확하게 안 하면 위에서 조인트 존나 까겠다 이 느낌 좀 들더라고.
왜냐면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는 거기에 올린 사람들이 뭐 네이버 이제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리잖아. 근데 그 검수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 네이버가 그게 이제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나 이런 개발자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우리 회사 이 정도로 개발에 진심이니까 개발자들이요 오시라 이거야. 잘하는 개발자들 꼬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럼 이렇게 아 네이버가 이렇게 개발에 진심이구나 아 나도 가면은 재밌겠지 개발자들이 약간 돈과 상관없이 그런 기술력에 약간 열광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꼬시려고 많이 해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존나 착해가지고 막 그 오픈소스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정도로 개발에 진심이고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많이 바꿔왔다 용사들이여 우리와 함께 합시다 막 이러면 원기옥 모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 존나 모아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들이 단순히 돈에 움직이지만은 않아. 그래서 제가 돈돈거리는 게 어떤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개발자들은 이제 경제관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은 챙기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진짜 잘하면은 다 억대 한몫 아닌 사람 없더라. 잘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감각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데 무슨 계속 남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돈도 정확하게 챙겨야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연료야. 돈은 연료라고. 돈을 좀 벌어서 내가 또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돈 잘 모아서 집도 대출받아서 사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좀 뿌듯해서 일할 맛이 나지. 그거 무시 못해요. 언제 개발자가 힘들어서 언제 암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병원 가면 병원비라도 있어야지. 존나 슬프다 말하면서. 아무튼 이게 이런 친구들의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그런 스타일이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자성찰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특정 무언가를 하나 깨달았을 때 바뀌는 거를 보면 내가 그런 거를 좀 유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유도 안 해도 알아서 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좀 약간 짜릿짜릿해요. 아, 이 친구들 나름대로 이 친구들의 역사나 이 친구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응원하고 항상 이제 지지합니다. 그런 친구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는 친구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자아성찰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톡은 안 보내도 그 나중에 이제 후기 들어보면 졸업할 때 진짜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얘기를 해. 막 친구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어떤 공통 분모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제 자아성찰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